네, 엉클벅스에서 진행하는 스케치업 강좌,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룹과 컴포넌트,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을 하나를 그리면 지금 이 라인은 점이 두 개고 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된 이렇게 최단 거리로 연결한 직선이죠. 폴리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라인을 하나 더 그려서 연결을 하면 이 연결된 라인은 자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아닌 폴리 라인으로 한꺼번에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라인을 띄워서 그렸을 때, 이렇게 띄워서 그렸을 때, 서로 연관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인이 같이 붙어버리면, 얘는 두 개의 라인이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라인을 움직이면 저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서로 이렇게 겹치거나 라인이 또 이렇게 연결되면 그 선을 이전에 그렸던 선과 합쳐주거나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라인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게 아주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편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입체를 만들었는데 이 입체 위에 다른 상자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올려서 자 얘를 선택을 한 뒤에 움직이는 버튼으로 자이 위에 얹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얹었을 때 자, 얹었을 때 다시 얘를 떼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얹어놓고, 자, 얘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이렇게 상자가 밑에 있는 상자가 눌러붙어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면과 다른 선들이 교차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업이 데이터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을 아까 보셨던 편의의 기능이 오히려 모델링 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내가 이 다시 그린 네모를 움직이고 싶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눌러붙어서. 그래서 이때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그룹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하나를 그리시고요. 선택 툴로 여러 번 클릭을 하시면 트리플 클릭이라고 하는데 세번 클릭을 하시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세 번을 클릭하시면 모두 다 선택되죠. 이때 그룹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면 이게 그룹 지어집니다. 이렇게 그룹이 지어진 상태에서는 다른 오브젝트를 만나더라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쳐지지 않죠. 그렇다면 이 안에 이제 겉, 그 그러면 이 그룹 지어진 것들의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이 그룹 지어진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룹 안에 들어갔다는 표시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려주시면 아까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서로
새로 그려진 오브젝트와 이 기존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잘 활용하셔야 좋은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Group,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또 만드셔서 또 Make Group, Make Group 네,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나중에 오브젝트를 그 그룹에서 떼어내더라도 이렇게 네, 다시 이렇게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얘네를 합쳐서 작업을 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그룹을 해체하시면 돼요. 네, 다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Explode 폭파시켜 주시면 이 오브젝트와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클릭하시면 트리플 클릭을 하시면 이게 아래 위에 오브젝트가 이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위에 걸 지우고 네 그렇죠 이 면을 푸시 P로 다시 눌러서 밑에 붙이면 네 이렇게 구멍에 뚫린 오브젝트로 이렇게 마치 네 여기서 그냥 위에서 이렇게 그려서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다음에 컴포넌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과 컴포넌트가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컴포넌트와 그룹은 엄연히 다릅니다. 컴포넌트는 그룹은 단지 메이크 그룹, 그러니까 그룹 지어서 새로운 오브젝트와 어떤 그 작업할 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을 수 있는 묶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서 얘를 컴포넌트로 한번 메이크 컴포넌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면 이 컴포넌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사를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역시 더블 클릭이고요. 얘를 수정을 하면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옆에도 똑같이 수정이 되죠. 자 컴포넌트는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클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네, 변형을 하면 옆에 있는 그 같은 컴포넌트가 네, 같이 이렇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둘 관계를 해체시키려면 하나를 선택하셔서 Explode를 해주시면 서로 네, 연관이 없는 그 오브젝트가 다시 되는 거죠. 이때 Make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가신다 하여도 역시 서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Explode는 완전히 서로의 관계를 다 해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시 컴포넌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Make 그룹으로 그냥 그룹 지어 놓을 수는 있겠죠. 자, 얘는 컴포넌트 상태로 아직 있기 때문에 얘를 복사하면 얘는 네, 역시 둘이 같은 예, 컴포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얘는 네, 복사를 해도 얘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그룹만 지었기 때문에 자, 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룹 형태의 오브젝트인 거죠. 요 두 가지를 뭐 다 같이 선택하셔서 컴포넌트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둘이 연결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컴포넌트를 먼저 하나를 만드시고 그 컴포넌트를 복사해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예, 같은 요소의 오브젝트가 된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룹과 컴포넌트 잘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포넌트는 주로 어떤 오브젝트를 다 완성하였을 때 예,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로 복사해서 예, 놓고자 할 때 예, 완성된 오브젝트 예를 들어 의자나 어떤 테이블 예, 뭐 식당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다 할 때 그때 하나씩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시면 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만들면 네, 컴포넌트 쪽에 저장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 모델의 컴포넌트로 보시면 지금 소피라는 사람 모델링이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간단하게 만들었던 컴포넌트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다 지워졌더라도 이 컴포넌트를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드시면 네, 다 지우더라도 이 컴포넌트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컴포넌트가 많이 만들어진 경우, 많이 만들어져 있던 경우가 오히려 나중에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워졌지만 다 지워졌지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저장하셨을 때 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로딩 속도가 느려지고, 스케치업의 오토세이브 기능이 이제 작용할 때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저장하는데 느려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이게 지워주셔야 돼요. Unused 되는 걸 지운다. 네, 요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컴포넌트를 지워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